여러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라인에 가요. 육기 홍보단으로서 첫 활동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짜릿해요. 늘 즐거워요. 짜릿해요. 지금 가장 놀러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요? 홍보대학교요. 아, 와, 뱀! 저희 자취방이 집에 있거든요. 아, 뱀! 자취방이 홍보대학교에 있거든요. 아, 또 먹어. 벌써 말아먹었다. 지금 홍보단으로서 첫 촬영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매우 기대되고 사실 피곤할 것 같진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네.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엄청 힘들었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요? 네. 오, 힘들었겠네요.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젊어요? 가장? 저는 일단 굉장히 기뻤어요. 뭔가 제가 해냈다는? 홍보대사가 됐다는 데에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만큼 뭐라 해야 되지? 부담감? 네, 부담감도 굉장히 컸고 앞으로 그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어. 네. 저는 근데 진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딱 그 시위에서 딱 봤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다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제발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냥 저는 엄청 기뻤어요. 저도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나 학교 홍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되게 복지도 되게 좋고 장학제도도 좋으니까 이 사실을 좀 나중에 들어올 제 밑에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입시 준비생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막상 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붙으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홍보 활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 홍보대사는 호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호응의 뜻은 호서대학교 응답하라 라는 뜻으로 더욱 호서대학교 학우들과 다양한 소통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우선 우리 학교가 해외 교환학생을 많이 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뭐 일본이나 중국, 뭐 캐나다 이런 데 되게 다양한 국가로 주변에 있는 이제 동기나 선배, 후배들이 되게 많이 가잖아. 그리고 외국에 가서 아무래도 뭐 한 학기나 1년이나 이렇게 있다 오면은 엄청난 경험도 되고 이제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근데 되게 잘 돼 있잖아. 그래서 되게 좋아. 나 지금 교환학생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도 그 회화 실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학교에는 EMC 카페라고 그 중국어나 영어 이보다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그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도 있겠지만 홍보단을 포함 홍이라는 홍보단을 포함해서 이제 봉사 동아리가 또 학교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 나가서 그런 경험들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괜찮네요. 내 학교는 이제 막 샤랄라하고 이쁘고 막 친구들 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뭔지 알지? 책 끼고 책 뜨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람을 샤랄라 이렇게 다닐 줄 알았는데 오빠 입고 야 얘들아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나 안 씻었어 학교에서 양치하고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은 저는 책자 표지 모델이 제일 기억이 되고 하고 싶 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대학교에 한두 명 학생만 다니는 게 아닌데 그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되게 나이가 들어서도 되게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되게 해보고 싶은
촬영. 이상하라 벤처로 세계로 서대학교와 함께해요. 함께.